이 근처, 이 근처에 태어나셨고, 79세까지 사시다가, 지금 이 근처 하장이 무능실에 지금 안장하고 계십니다. 이 동네, 이쪽 출신이시거든요. 이분이. 그럼 후손들이 여기 살아요? 후손, 남편 집안, 남편의 동네가 있긴 있는데,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이분이 어릴 때, 청송 그 공립 고등학교에 계시다가 어릴 때부터 이제 그림 그리는 재주가 있었나 봐요. 그래가지고 그쪽 비당 선생님이 일본 분이신데 그림을 잘 그리니까 이쪽 일본으로 가서 공부를 해가라 해가지고 이 사람이 15세 때 15세 어린 나이에 일본으로 가셔가지고 미술학교를 다니시면서 공부를 하셨고 그리고 공부를 하시다가 해방 후에 다시 우리나라에 오셨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또 6.25 사건이 일어나서 종군하가라로 또 활동을 하셨거든요. 종군하가로 또 활동하시다가 이렇게 뭐 우리나라에 이제 대구나 가까운 뭐 대구나 서울 쪽에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분과 작품 활동을 하시다가 1955년도에 이영로 하백이라고 그분이 이제 프랑스에 이적을 나가셔가지고 이제 프랑스로 온나 이분이 원래는 그 구상화가였거든요. 구상화가인데 이제 프랑스로 가면서 이분이 이제 주상화가로 바뀌는 그런 과정에서 그림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쪽에는 요즘에 일본에서 활동하실 때 그림을 그리셨고가 주로 인상주의 작품으로 구상주의 화가였었거든요. 보이는 대로 그림을 수치하고 이분은 서울의 대곡궁 강원경